여러분들, 이제 점점 날씨도 더워진데, 아, 엄청 덥지? 그, 이제 곤충들과 벌레들이 많이 날 거예요, 이런 애들. 그래서 준비했다. 거미 대 사슴벌레. 자, 이 거미는 브라질 동물 거미로 이 사진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나게 세죠?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독이 세고, 얘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 사슴벌레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죠. 시작! 띵! 브라질 동발거미가 딱 집었습니다. 오, 오, 들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했군요. 오, 집었습니다. 이때 들어 올려서, 대동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끝하면 너무 재미없죠. 바로 그래서 준비했다. 수백 마리의 거미 군단들. 자, 이렇게 거미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많죠. 네, 이 거미들 사슴벌레? 누가 이길까요? 엄청 궁금해하시죠? 바로 보시죠. 네, 사슴벌레가 여유만만할 때 거미가 공격했습니다. 오, 사슴벌레, 오,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노려 막 짚고 물어뜯고 하고 있습니다. 사슴벌레 이대로 죽나요? 오, 오, 갑자기 일어나서 다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사망. 자,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다섯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격! 오, 또 호의를 했어요. 와, 바람 치고. 이번에 세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마리 남았을 때, 오, 마지막 동물 공격! 이렇게, 빵! 네, 이렇게 해서 사슴벌레가 이겼습니다. 사슴벌레가 이겼던 이유는, 굉장히 강력한 턱과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다음번에 또만 하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